기심이 너무 약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저것 벌려놔도 끝까지 가는 것도 끝까지라기보다 3개월을 넘기는 게 거의 없어. 응? 이름을 바꿔볼까? 이 생각도 했어요, 제가. 생일. 엄마, 네. 사주로 그렇게 타고났는데 이름은 그 후작용이야. 후작용. 엄마 이렇게 낳았잖아. 내가 낳아서 이게 책임을 진다니까. 엄마, 왜 책임을 져? 엄마 대학교까지 다 가르쳤잖아. 대학교 그럼 다, 끝이지. 어째 되겠나 싶어서. 뒷심이 너무 약하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가 크게 없어. 딸내미는. 관심 있는 분야가 크게 없고, 만약에 이제 뭐, 요게 관심 있어. 잠깐이야. 그래. 잠깐이야. 뜨개질도 잠시 하다가만 이거. 잠깐. 뭐든지 잠깐, 잠깐이야. 그럼 친구. 시집을 가게 될까? 엄마, 다시 오게? 그러면 안 되고 또. 지금 가면 다시 와. 조금 더 있어야지. 몇 살에 갈까 그 시집을? 지금 남자가 없잖아! 옳은 게 옳은 게 없잖아. 없어서. 이 남자들에게 인기는 많아요, 또 지랄하고. 응? 결혼하고 싶은 남자 있어? 없지. 그러니까 문제예요. 응. 그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 내 찢김이 되면 어쩝니까? 얘는 부모적으로 살아왔어, 태어날 부모도, 때부터. 예. 얘는 돈이 안 떨어져. 돈이 안 떨어져. 지가 벌어서 버는 돈이 아니고. 어떻게든 주머니가 채워진다고, 엄마. 얘는 이래서 미안. 그 부모를 잘 만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저가는 삶을 살은 거지. 너무 너무 돈을 잘 줬어요. 해달라는 거다 해줬고. 해보고 싶은 거안 해본 거 있어? 그지? 해보고 싶은 거 거의 다 했다고. 사고 싶은 거다 사서 끼고. 다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의존성이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의존성. 특히 지금 해보고 싶은 일 있어? 없잖아.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 있죠. 있어? 근데 약간 아직은 뭔가 마음이 그게 없어요. 해보고 싶은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해도 어차피 끝날 걸 아니까 좀더 생각을 하고 하자. 약간 이런. 헬스는 했잖아. 헬스는 그거죠. 뭐. 근데 몸 때문에 한 거잖아요. 헬스는 어째 하고 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건 하고. 맞잖아. 자기 관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래. 뭘딱지 직장에 있어야 될까 그지. 장사도 하고 싶은 마음 없지? 왜그 피곤한 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아니, 하고 싶은데 제가 좀잘 망할 것 같아요. 아니, 해보기 싶기 전에 무슨 망한다 소리를 하냐? 뭔가 좀안 맞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커피 해볼까 이 생각도 했어요. 커피를 해줄까 이 생각도 했는데 커피도 또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뭐든 해도 얘는 중간에 포기를 해. 싫증도 느끼지만 그러니까 힘든 게 싫어. 힘든 게 싫어 얘는. 그래서 중간에 다 포기를 해. 엄마가 하시는 일 이렇게 조그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큰 거지, 다녀, 예. 데리고 있어 보셔봐. 내가. 이렇게 조그만 데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건안 맞아. 발품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건안 맞아, 이 양반이.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물론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대부분 혼자 있고 이런 걸 좋아. 사색적이고 혼자 고독에 씹고 있고 맞죠? 그런 걸 좋아해. 친구가 있다고 해도 어떨 때막 조금 놀다 귀찮아 집에 가야 돼. 싫어. 너무 정신 산만하고. 싫어. 그런 성격이라. 그 조그만 엄마 하시는 거 조그만 거 이런 거는 발품도 팔아야 되고 이것도 막 해야 되고 아웅짜웅 해야 되고 막 이러다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아리가또도 해야 되고 그죠? 싫어 이 양반 못해. 그렇지만 엄마 이거 하는 일은 또 그거와는 조금 틀리잖아요. 네, 틀리지. 단위가 틀리지. 그리고 딴데 많이 다녀보셔서 알지? 사주. 더 이상 말안 할게요. 난 많이 안 다니는데.
조상을 위해야 되고 신줄이 강하다는 거 알잖아. 예, 예. 알잖아. 예, 그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나는. 뭐 많이 안 되시는데 이러니까 또 나오잖아. 예 이러면 넘어가는데 왜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 저는. 뭐 알고 계시는 거를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거야. 그럼 이 시집을 몇 살에 가라면 되겠어요? 이리 있다가 내 밑에 쫓겨 있다가 뭐 시집을 가든지 한 35? 35. 늦지 않아요? 저 일찍 가고 싶어요. 원래 늦게 가라는 사람들 보면 다 일찍 가고 싶어 해. 응. 너 일찍 가라 그러면 하나 늦게 가는데 독신주의래. 다들 그런 거야. 35. 그 안에 남자의 짝이 그 안에 수없이 들어올 거예요. 엄마 네. 아시죠? 네. 응,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거 아시지? 수없이 들어오는데 엄마도 보는 눈 있잖아. 아니에요? 있잖아. 엄마 눈에. 그렇지. 응. 차는 남자 보내요. 실패 안 하려면. 지 눈에 차는 남자보다. 근데 지가 차는 남자 좋아서 간다고 지랄할 걸? 지랄할 하겠네. 지랄할 걸. 아휴, 이거 어째야 되겠나 그래. 엄마 하는 일을 갖다 붙이고 이 양반은 조상을 섬겨야 돼. 조상을? 응. 조상을 섬겨야 돼. 그럼 어떻게, 조상을 어떻게 섬기란 말입니까? 조상 대우를 하라는 얘기지. 조상 대우? 응. 조상을 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모든 일에 관심하고 실증 잘 내고 뭐 이런 게 잦아들지 뒷심도 발휘할 수 있게끔 조상한테 빌어보시라고요. 제가 말 같은 거 할 때 조상 구슬 해라. 그러니까 구슬 조상 구슬 하는 거죠. 엄마. 조상 구슬 해라 이 말이지. 네.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엄마가 방법 어떻게라도 어떻게라도 방법을 얘기해달라고 하니 그치? 조상을 한번 위해 보시라는 얘기. 엄마가 돈 없는 분도 아니고 까놓고 어? 딸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뭘 하려고 하시는 분 아니야. 조상을 위해 보란 말이에요. 조상을. 근데 35까지 묶어 놓을 수는 없다 지금. 그러니까 엄마 데리고 있으라고. 아, 네 데리고 다니고. 아니면 데리고 있기 전에 또 다 뭘 해보고 싶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한다고 할 거예요 같아요. 아, 이거 조금 있으면 그거 한번 시켜볼까요? 시켜보고. 예. 시켜보고. 나 좀 봐봐. 나올 것 같아. 아, 뭘? 그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상 이걸 조금 해야 되겠네. 그 일을 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뭐 한다 소리 나올 것 같아. 한다 소리가. 얘 울어는. 예? 얘 오빠. 강원도 원주 사는 오빠. 원주 있어요? 예. 아, 그러면 겸사겸사 오신 거구나. 예, 예. 오빠는 군무원이다. 옆에 육군 군무원. 친구도 공무원으로 갔으면 머리가 나쁜 머리는 아니구만. 한대 했는데 하지 말라 했어요. 진작에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 한대 했어. 어릴 때 냅뒀어야지 엄마. 근데 하지 말고 오빠 하고 나서 하래 해서 그 이제는 그만. 아, 진짜. 오빠부터 먼저 대고. 진짜. 왜? 얘가 되면 오빠 안 될까 봐? 오빠. 오빠부터 하고. 엄마, 아, 지금 왜 그래? 그때 했으면은 계속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다. 때를 놓쳤단 말이다. 그래 대학교는 안 가고 군무원 할래. 오빠 되고 나면 이제 지혜라고. 그러니까 하긴 뭐 그러니까 조상을 좀 한번 위해 주고서 기다려 보면 뭔가를 한다고 나올 것 같아요. 나는 그래 저 오빠처럼 저런 군무원이 편하더라고. 월급은 작아. 월급 100 얼마인데도 편하다. 어디? 요 바로 요. 바로 앞이라던데 요 옆에 뭐 어디 군무 군 육군 부대 여기 옆에 예, 예, 예. 아. 육군 부대 거기 있거든. 군무원. 예, 예. 그 오빠는 난 공무원 소리 들었어. 군무원. 그렇지 여기 옆에 있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번에 요 7월달에 시험이 있어. 그걸 야 보고 치보를 하려고. 아니야 예전에 하고 싶었을 때 진짜 하고 싶었어. 지금은 얘가 머리가 좋고 붙는다 해도 붙었다 해도 안 간다니까 엄마.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상을 위에 놓고 기다려보라고 지가 한다는 게 나온다니까. 지도 마음속에는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지 자신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근데 딱히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확 와닿는 게 지금 없어. 맞지? 생각은 많이 하잖아. 딱 끄는 게 없단 말이야. 답은 그거예요 엄마. 알겠어. 저는 어때요? 엄마는 뭐 엄마가 옥토 큰 땅이네. 병목 기사
엄마 평생 돈이 안 떨어졌구만. 엄마 이게 여기 엄마 닮았는가 보다. 응? 어렸을 때 그 조금 저가 했지만은 돈이 안 떨어져. 앞으로도 안 떨어져요, 엄마. 엄마도 초. 야, 엄마도 좀. 아니 이런 집에 다니면서 엄마 촛불 발언이나 이런 거 안 했어? 일했는데? 일했었어 엄마? 아, 예. 일했는데? 예. 근데 왜 이러고 계셔? 어? 왜 이러고 계시냐고. 일을 하셨는데 왜 이러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일하는데 내가 직접 안 따라갔어. 왜? 어. 왜? 그냥. 그래서 언제는. 얘 몫으로는 일을 안 했다고 해도 네. 엄마는 일을 했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안다 그래. 왜 그러고 있냐 이래. 덕 못 봤단 소리도 안 나온다 이래. 맞아요. 응? 그 굳하고 나오면은 그거는 잘 받더라. 재수 있다. 그러니까. 굳하고 나면 재수는 잘 받더라. 그래. 응. 그럼 왜 이래고 있냐 이래는 거 지금. 응? 왜 그냥 냅두냐 이러는 거야. 왜 이러고 있냐. 네가 알면서 왜 이러고 있냐. 그때 했다 이거 그자. 우리 방울도사한테 네 따로. 에이, 그건 엄마 하는 김에 한 거잖아. 하는 김에가 어딨어. 몫이 틀린데. 그때 약간 했는데. 하긴 했는데. 야, 야 먹으러. 그때 좋게. 딴 일을 하면서 집어넣겠지. 하긴 했는데. 이제는 야 먹음만 해줘야 되네. 조상구사. 야 그만. 지금 엄마로 인해서 같이 살고 있잖아. 아니 엄마 일을 하면서 같이 해도 돼. 같이 안 살고 있다 해도 시집을 안 갔잖아. 엄마 운이 작용되니까. 엄마 조상이 얘 조상이고 그렇잖아. 네. 시집을 갔으면 별도지만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엄마 일을 하면서 같이 묶어서 해도 돼요. 그 부동산 그걸 있지. 그거는 내가 올해 한 몇 년 해먹겠습니까? 뭐 엄마 아직 간둘 마음은 없는데 왜 그래. 간둘 마음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 일 안 해도 엄마 먹고 살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돈을 보니까 받았죠. 돌아가시겠어요. 스트레스.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근데 엄마가 이 일 아니어도 이 일을 간두게 되면 일을 할 사람이에요. 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하던 일이 낫겠죠. 하던 일이 낫지. 영 낫지. 그리고 엄마 너 비옥의 땅을 다뤄야 되는 사람이라고. 아, 비. 옥토를 다뤄야 되는 사람이라고. 뭐든 간에. 뭐든 간에 옥토를 다뤄야 되는 사람이라고, 엄마가. 이 아이는 도상을 위해야 되는 사람이고, 엄마는 땅을, 옥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 개천 뭐 이런 게 아니라 옥토를 다뤄야 되는 사람이라고, 옥토. 틀리죠, 이 땅이? 엄마 아실 거 아니야? 예, 예. 돈 내는 그런 것만. 옥토. 갖고 태어난 게 그래, 엄마. 그리고 엄마는 빌고 가야 되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촛불을 발언하지 않는다고 그래. 아, 촛불을. 일은 했다 하지만 몫으로 지어서 촛불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 지금. 촛불 발언하는 데 없잖아. 촛불 켜는데 지금 없어요. 그죠? 올해부터는 없어요. 네. 없다고 지금 나오니까 네. 얘기해.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촛불 360 켜는데 없다. 그 김에 손이 하나도 안 한다. 그 켜야 되네. 365일을. 아무 캐도 빌고 가야 되는 사주임이 분명하거든. 켜야죠. 그리고 그 길이 많이 돌아갔잖아요. 일로. 아들한테보다도 일로 많이 갔잖아. 아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그러고 계시냐고 도대체. 근데 또 해야지. 어쩌겠노. 근데 딸을 위해서 해야지. 그지? 딸을 위해서 해야지. 촛불을 360을 켜야지. 어쩌겠노. 그지? 네. 키셔요. 그 나는 그 일을 해가 먹고 살기는 살겠는가? 엄마? 응. 엄마? 응. 아, 나보다 더 잘 알면서 그걸 물어보나? 요거 일 저거 하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안 한다 소리 나와 엄마 입에서. 지금은 스트레스 받아도 즐기신단 말이다. 맞잖아요. 스트레스 받아도 즐기신단 말이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가 안 한다 그러면 안 해. 엄마는 걱정이 없어. 제가 문제지. 그래. 얘를 위해서 그럼 조상굿을 조금 해야 되겠다. 또 얘를 위해서 촛불도 켜고. 예. 벗으면 좀 켜주면 안 됩니까? 내가 어차피 내 강원도 원주로 오야 되거든. 그렇게 하셨죠.